내일부터 5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주말과 휴일은 아침 영하권 추위만 조심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월요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에 눈이 올 텐데요. 설 당일인 화요일 낮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내륙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경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하늘이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파주는 영하 11도, 전주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고요. 한낮엔 서울이 1도, 대구는 6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